맷은 새 집을 샀어요. 지하실에서 그는 서명된 상자 3개와 쪽지를 발견합니다. 상자 중 하나에는 100만 달러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다른 두 개의 상자는 비어 있습니다. 상자에 적힌 세 가지 메시지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돈은 여기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자에는 돈이 두 번째 상자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맷이라면 어떤 상자를 선택하시겠어요? 맷은 첫 번째 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서 중 하나만 사실이므로 돈은 첫 번째 상자에 있을 거예요. 맷이 집에서 나와 정원으로 갑니다. 그는 오른손을 뻗습니다. 갑자기 벌이 그 위에 착지합니다. 맷의 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아름다움, 왜냐고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맷은 정원에서 두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맷은 집에 돌아와서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방금 떠났습니다. 맷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누군가 전기 스토브를 켜고 그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비닐은 반만 녹았어요. 도둑은 몇 초 전에 떠났을 거예요. 맷은 금요일에 평소처럼 단골 비건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는 피자 한 조각을 주문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 위해 몇 분간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맷이 돌아와서 피자가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손님 3명을 심문합니다. 해롤드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벨라는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친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가상 데이트를 해요. 거리가 멀어서 너무 힘들어요. 안나는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보세요. 맷은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벨라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상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거짓말쟁이. 맷의 여자친구 에리카가 연구실을 방문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똑같은 두 명의 매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복제인간인지 알 수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팔에 흉터가 있습니다. 반면 복제인간은 피부가 새것이라 흉터가 없습니다. 맷은 쇼핑몰에 가서 야구 방망이와 공을 1달러 10센트에 샀습니다.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쌉니다. 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니요, 정답은 10센트가 아니에요. 사실 좀 더 싸요. 공은 5센트, 방망이는 1달러입니다. 그리고 둘을 합치면 총 1달러 10센트입니다. 누군가 맷의 연구실을 털었어요. 도둑이 복제 장치를 훔쳐서 오늘 밤에 넘기려고 해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찰은 장치를 찾을 수 있는 대략적인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을 심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렉은 쓰레기차가 방금 머리 위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프는 제가 이 쓰레기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쓰레기통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모두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은 오늘 누군가 접근한 모든 쓰레기통을 가리킵니다. 경찰이 도난당한 장치가 있는 쓰레기통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선 맨 위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접근했던 나머지 쓰레기통을 모두 확인해 볼게요. 다음 단계는 노란색 쓰레기통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찾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도둑이 든 후 맷은 실험실 문을 비밀번호로 잠그기로 결심합니다. 오렌지, 바나나, 사과, 토마토 등 서로 다른 이미지의 버튼이 4개 있습니다. 어떤 버튼으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모두 과일이기 때문에 토마토예요.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지역 과학박물관에서 귀중한 수정이 사라졌습니다. 도둑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과학관의 보안 카메라를 분석한 후 맷은 3명의 용의자를 불러 신문합니다. 경비원은 점심시간에 딱 한 번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왔을 때 수정이 그대로 있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하루 종일 외국인 과학자들의 투어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투어를 시작할 때 수정을 보러 왔어요. 수정은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방문객 중 한 명은 잠깐 들렀어요. 수정이 보관되어 있는 방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맷은 도둑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방문객이었어요. 그는 수정을 소매에 숨겼어요. 맷의 동생 그렉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맷, 전자레인지가 켜져 있고 벌써 저녁을 데우고 있어! 라고 외칩니다. 그렉은 화장실에서 전자레인지를 확인하고 남은 시간을 알려줄래? 라는 맷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렉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는 형이 관련된 위험한 상황을 신고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렉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맷은 그렉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때문에 그렉은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맷은 버려진 비밀 실험실에서 깨어납니다. 헤매다가 자유로 통하는 세 개의 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각 문에는 불쾌한 놀라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 새장에는 소름 끼치는 괴물이 앉아 있었어요. 괴물은 매우 배고프고 화가 나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사 한 무리가 기어다니고 있고 불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맷은 뱀들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큰 불이 났어요. 어느 쪽이 그나마 안전할까요? 맷은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괴물은 새장 안에 있기 때문에 맷은 그냥 지나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맷은 가까스로 탈출해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맷은 바로 이곳에서 세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엔진오일 광고 포스터는 0% 할인을 제공합니다. 계산원은 손 대신 문어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자 포장 보이시죠? 거미 맛이 난다고 적혀 있어요. 이상하네요. 점원은 수수께끼를 풀면 맷이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요. 난 지상에서 첫 번째이지만 천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난 일주일에 두 번 오지만 1년에 한 번만 옵니다. 달에는 없지만 2월에는 있어요. 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글자 2입니다. 맷은 집으로 돌아와 누군가 식탁 위에 직접 만든 쿠키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모든 문과 창문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침입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맷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3명에게 묻기로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요가 선생님과 시간을 보냈어. 수업은 10분 전에 끝났어. 그래서 쿠키 만들 시간이 없었어. 백완공은 아침에 부엌 싱크대를 고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왜 선물을 드리겠어요. 맷의 여자친구 에리카는
몇 시간 전에 쇼핑백을 놓고 가려고 집을 방문했다가 헬스장에 갔어. 쿠키는 전혀 못 봤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배관공이에요. 부엌 싱크대를 자세히 보세요. 수도꼭지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어요. 맷은 동네 공원을 갔다가 미로에서 길을 잃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빠져나올 시간은 15초밖에 없습니다. 그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은 올바른 경로입니다.